이번에 만나볼 것은 나로가 되겠습니다. 네네,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, 부금을 좀 들어야겠군요.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무기 사려고 하는데 카톡으로 사진 보내도 되냐고? 저도 아쉽게도 아이템 가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아쉽습니다. 아, 템 바꿀 순서가 궁금하다. 구구구구. 템을 한 번씩 봅시다. 모자 12%에 한 줄. 모자가 제일 마지막에 맞춘 것 같네. 혹시 뭐 자본이라든지 어떻게 계획적인 거 있나요? 얼마를 쓸 생각인지. 아, 류아리 직원이군요. 도박을 좋아하시는군요. 아, 청금은 안 되고 꾸준히 보소돌아서 해야 된다. 일단은 뭐 젠팩업은 당연히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렇습니다. 아, 이 다음은요. 일단은 여기서 뭐 에딧 한다고 말 그대로 움직일 게 크게 없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무기 저쪽이 움직여야겠죠. 네네. 무기 저쪽이 움직이는 게 좋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카오스링 하나 들고 와야겠죠. 이번 이벤트를 이용하여. 아, 1500개. 아, 그 다음부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. 기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기처럼 유닉 파사부처럼 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. 직작을 원하신다면 추억 괜찮은 거에 쓸만한 거에 모자처럼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. 너무 무리하게 먼저 완작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것도 좋죠. 아님 돼 있는 걸 사거나 그게 베스트긴 하지. 혼자 하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까요. 네네,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.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링크라든지 유니온 같은 경우도 좀 키워주는 게 좋긴 하죠. 보스도 하고 싶다. 보스보단 사냥. 사냥할 거면 방문은 필요가 없죠. 네네.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어쩔 수 없는 메이플의 현실인 것 같아, 그지? 그렇다고 80짜리 추억 들고 와서 AD 착하고 쓰자니 17성 올리고 또 그게 좀 애매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